한글을 전혀 몰랐던 외국인이 16분 동안 모음을 배우고 20분 동안 초성 자음을 배운 후에 혼자서 한글 척척 읽기를 읽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음흠. 히히히 음흠. 아키보코 음흠. 히히히 굿, 좋아. 하마가 굿. 하마가 하하하 굿. 그 This is a loose good. 사람 So. 라마 음흠. 보고 음흠. 라마 보고 음흠. 아 라마 야. 라마 보고 하하하 와우, good job. Okay, let's I try still next oh the my page. god So, even oh now, my the god O sound. okay komika komika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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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kay this one is na no I need some so it's no Good sound, so ah gu ku. gu li 음흠. bo no Good sound, 보, 고 고, 구, 보고. 고 히히히 Don't foul this. 굿 job. 30분만 배워도 한글 책을 읽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모음은 음향 원리를 응용한 동작으로 배웁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단모음 8개와 이중모음 4개, 12개 모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날수 있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자음이 아니라 모음을 먼저 배워야 되고요. 모음 자만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가 없는 자음 이응을 안 치면 모음자가 들어간 글자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과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통해서 배웁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응용해서 입모형을 통해서 자음을 가르치면 자음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면 초성 자음 10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모음과 초성 자음을 배우면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받침 없는 쉬운 글자는 한글을 전혀 몰랐던 외국인이라도 30분에서 40분 정도 배우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거센 소리, 된 소리, 이중 모음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받침 또한 발음의 원리를 이용해서 초성 시작할 때의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종성을 마칠 때의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 같지요. 그 원리를 이용하면 발음 또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학습자는 1시간, 느린 학습자라도 2시간 정도 한글을 배우면 한글을 읽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Great. And as someone who's been trying to learn Hangul for almost 2 years,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were told, like the little mouth that really helped me understand what I was supposed to be doing. So it was really good. This class is very informative. Breaking the consonants down from the vowels was very, very helpful. Memorizing the little and the little men that were telling me which way I love that part. For my first day learning Korean, Wow. I feel like I learned a lot in a short amount of time. In short time you can learn so fast. Thank you Yes. so much. Thank you very much, very much. Yeah, I like that. 유학뿐 아니라 외국인도 한글 빅뱅으로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글 척척 읽기로 한글 읽기를 쉬운 글자부터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해랑한국어 유튜브에 한글 빅뱅과 한글 척척 읽기 영어 자막 버전이 있습니다. 한글 공부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한글 빅뱅과 한글 척척 읽기를 소개해 주세요.